뭔가 삐거덕거리는 건 있어. 할까 말까. 약을 복용하는 모습이 있을 거고 부부지간에 좀 다툼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문서를 하나 던져야 돼.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개묘년의 닭띠입니다. 자, 닭띠 꽃님들 많이 기다리셨죠? 자, 지금 개유생 닭띠부터 시작하는데 올해는 개묘년에는 닭띠 보통입니다. 31살. 하지만 시험을 받거나 뭐 자격증을 따거나 내가 어떤 아파트에 대한 당첨을 기다린다든가 기타 등등의 모습에서 기다림이 미약이 내면에 깔리는 게 31살의 닭이고 결혼을 앞두는 우리 꽃님 닭띠들이 있으면 뭔가 삐거덕거리는 건 있어. 할까 말까. 이거를 진행을 할까 말까 해서 초이스를 많이 하는 31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3살의 신유생 닭띠. 작년에 42살이었을 때 닭띠가 구설, 답답함, 이렇게 억압 같은 느낌으로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나의 날개가 펴지지 않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굉장히 잘 나가고 굉장히 덜 나가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내 모습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 그리고 43살 신유생 닭띠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운이 조금 열리지만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을 되짚어서 구설을 타거나 도마 위에 오르는 게 있기 때문에 처세를 똑바로 한다. 그거는 포인트고 그 다음에 건강에 그러니까 완전 지병은 아니더라도 약을 복용하는 모습이 있을 거고 내외지간에 부부지간에 좀 다툼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좀 짠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5세 기후생 닭띠. 자, 문서를 하나 더 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고 내가 작년에 이민년에 끌고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개묘년에 결과론이 나오는 때고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건강수가 조금 안 좋은 게 있고 잔잔한 교통사고 이 정도는 있지만 재물의 운을 보면 나한테 특히 10월생, 9월생 재물운이 확실하게 열릴 거고 3월, 4월, 5월생의 닭띠들은 노가다는 많지만 재물운은 열린다. 그러니까 몸은 고되지만 돈이 열린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실추되었던 나의 억울함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과론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작은 거라도 성취 이루는 거를 내 손 위에다 올려놓고 바라볼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용기들 잃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67세 정유생 닭띠. 우리 67세 어머님들 나 다 늙었어. 이제 예전 같지 않아. 다리가 쑤셔. 뭐 어째 약간 관절이나 뼈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운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신 이렇게 정직원으로 해서 쭉 가는 것보다는 단기로 두 달 갑자기 좀 쉬었다가 여기 한 달 뭐 두 달 이러면서 어머 내가 60이 넘었는데도 돈을 벌어. 뭐 요런 재미는 우리 꽃님 어머니 아버님한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몸수 잘 챙기시고 일곱에는 출행 너무 바쁘게 재밌게 있을 수 있지만 약간의 구설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9세 을류생 닭띠. 우리 9수를 넘겨야 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꽃님들 요때는 괜한 우울감도 있겠지만 기다렸던 것에 소식도 있고 그 다음이 내가 문서를 하나 던져야 돼.
그러니까 문서를 던진다는 건 망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아유, 오를 만큼 올랐어. 이제 부동산 이거 팔아. 이거 아니면 선산이 됐거나 종묘, 종산 이런 식으로 뭔가 윗대에서부터 내려왔던 자산이 축소되는 거는 있으니까 탈없게 날 잡고 시작고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고, 결과론을 따졌을 때그 문서를 날렸을 때 손해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홉수라고 너무 나안 좋아, 나 아홉수에 죽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아닙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해서 즐겁게 언제든지 쌩쌩 달릴 수 있는 성향은 남아 있고요. 제 영감이 절대적이진 않기 때문에 닭띠들이 무조건 올해가 안 좋다고 보시면 안 되고, 개인별로 월과 일의 일진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또 조상에서 주는 복도 있고, 또 이렇게 빌었던 공이 있는 집은 천신에서 주는 또 천복이 있기 때문에 좀더 디테일하고 성공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소원이 계신 분들은 각자의 단골내들과 의논공론을 추천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 추운 날에도 이 따뜻한 시청을 위해서 핸드폰 열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